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에는 국내외 여러 악재들로 수출이 감소하고 또 내수도 위축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추경, 개별 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대책을 시행해서 3, 4분기 경제 성장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1.3%를 기록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경상 성장률 역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출도 물량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증가하였고 수출 순위도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도 2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S&P를 비롯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야말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쟁국들에 비해서 선전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4대 부문 구조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이어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이 4대 개혁을 선도하고 있고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장년층 고용 안정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결실을 맺게 해야 합니다. 금융과 교육개혁도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정원조정 선도대학 기본계획과 같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영토가 전 세계의 73.5%로 확대된 것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은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로 출발한 이 부분에서도 많은 진전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어서 벤처 창업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창업한 기업 수는 역대 최고인 7만 7천 건 수준이고 벤처 투자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곧 완공이 될 문화창조 벤처단지의 입주 신청 경쟁률 역시 13대 1에 이를 정도로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 그런 열정과 열기가 곧 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성장 전략의 내용과 이행 실적이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앞으로의 대내외 경제 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후발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수도 추경과 개소세 인하 효과가 곧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 초에는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우려는 단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 경제가 회생하는 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후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년에는 국민들이 경제 회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대와 여건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정비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을 한다면 투자와 일자리, 주거 안정성이 한꺼번에 개선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을 다시 성장 엔진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지역과 품목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등과의 FTA뿐 아니라 경제 외교를 통해서 구축한 중동, 중남미, 중부 유럽과의 협력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유아용품 같은 유망 소비재를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기업 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공급 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흥국의 불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4대 부문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국고보조금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융개혁은 크라우드 펀딩,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융생활이 편리해지고 돈이 돈다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은 교육과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 수요에 맞춘 대학 구조 조정을 본격화하고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 진학 등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4대 개혁 완수와 함께 최근 하도급 거래 관행 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비정규직 보호 등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개혁 과정에서 뒤처지는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복지 예산을 활용해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가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선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통합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혁신센터 내의 고용존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안했듯이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서 기존의 지역발전 시스템을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창조 융합벨트도 문화창조 벤처단지의 본격 가동과 문화창조 아카데미 개소를 통해서 기획에서 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완전한 선순환 생태계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센터와 문화창조 융합벨트에서 만들어진 기술과 제품들이 해외에 널리 소개될 수 있도록 한류와 연계한 로드쇼 등 글로벌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이민 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외국인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시간 선택제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과 여성 일자리 확충 노력도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이를 위한 출발점인데도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몸에 병을 치료하는데도 하루아침에 한 방에 고쳐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섭생과 관리로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언제 내가 아팠었는가 하듯이 건강과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에서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서양의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시조가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이 어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맨만 높다 하더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1440여일 동안 묶여있는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만약에 한 천일 전에 해결이 됐다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이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제 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저성장으로 고착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는 비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통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개혁의 갈 길이 먼 만큼 다부진 각오로 쉼없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통찰력 있는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